편의점 있고 조텐 슈퍼마켓에 큰 마켓이 있어요. 여기는 티 갤러리아에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여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QR코드로 삽니다. QR코드.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QR을 찍으면서 딱 계산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손님들 카톡으로 QR코드랑 뭐 이제 QR코드 같은 걸 거기다 넣어드릴 거니까 오시면서 사용할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는 여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도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시면 호텔에 가시면 금고에다가 여권을 딱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호텔 방에서 흡연을 하시면 벌금이 500불입니다. 네. 호텔 입구에 오른쪽으로 보면 흡연 장소가 따로 있어요. 우리 거기에서만 흡연을 하시는 거고요. 냉장고에 음료수, 맥주 뭐 이런 거 있어요. 음료수, 맥주, 물 이런 수에 맞게. 요거는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채워주고요. 안 먹잖아요. 안 채워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 이거 지금은 안 먹지만 나중에는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빼서 가방에다가 그냥 캐리어에다가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또 채워놔요. 그러면은 이제 맥주 두세 개 모였을 때 이제 한번 이제 방에서 맥주 드실 수도 있잖아요. 안 먹으면 안 채워놓고 먹으면 채워놓다. 냉장고에 있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놓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캐릭터 가서 체크인을 하시면 수첩을 줘요, 수첩. 수첩에 보면 방 키가 꽂혀 있고요. 수영장에서 타올, 필요한 타올을 빌릴 수 있는 타올 대여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체크아웃 하실 때 방키 또는 타올 카드가 분실하시잖아요. 개수에 맞게 없어. 그러면 차지가 10불씩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룰은 있는데 어떤 때는 모르고도 넘어가고 어떤 때는 깐깐한 사람들 만나면 딱 챙겨서 받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가 수첩의 맨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이 QR코드는 호텔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스캔만 딱 하시면 한국말로 호텔 수영장은 몇 시에 보내고 식당은 뭐가 어떻게 몇 시에 보내고 갖고 있는 안내를 그때그때 확인하시면서 호텔을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식사를 예약하셔야 됩니다. 식사. 우리가 고리아, 이스턴은 모든 식당들, 바비큐, 메인쇼, 모든 식당들은 예약을 하시는 겁니다. 예약을 안 하면은, 안 돼요. 거기에서 안 받아줘요. 그리고 예약하고 나오면 그냥 입구에 서서, 이제 식당 입구에 서서 막 한번 예약을 해야지 입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은,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뭐 좀 미리 생각하셔서 예약을 해놓으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이쇼라고 하는 식당은 일식당인데요. 요거는요, 우리 두 분은 스님이시잖아요. 점심 또는 저녁을 호텔에서 안 먹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아침은 무조건 호텔에서 드시고 점심 또는 저녁을 호텔에서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먹어도 되죠. 좀 한 끼 정도는 가볍게 먹어도 되죠. 그런데 메이쇼 식당은요, 스님 카드가 메이쇼 식당을 예약을 하면 예약이 받아줘요. 근데 60분씩 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씩 걸어야 돼요. 그 돈이면 차라리 나가서 먹죠. 그리고 저희가 내일 마나가섬을 가시잖아요. 마나가섬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도 되고 아니면은 마나가섬 끝나고 우리는 시내로 가겠다 그러면은 아예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셔서 마나가섬 끝나고 시내에 가서 놀다가 점심 먹고 그러고 올라가셔도 돼요. 아니면은 뭐 그냥 바로 올라가셔서 쉬시고 이제 저녁 식사 하셔도 되고요. 여기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녁은 아니요 저녁 6시 아침은 7시 아침 저녁만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침하고 일정 없는 날은 아침에 점심 같은 거 먹고 오후에는 내려가서 시내 구경하고 외부에서 뭐 식사 잡채 사시 같은 거 그런 거는 호텔보다는 외부 식당에 훨씬 맛있거든요. 금방 잡아온 거니까 참치 예 라임 소주 그게 나이트한 먹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호텔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는 나가서 그런 거 드시고 그러시면 되죠. 체크인할 때 받는 수첩 있잖아요. 그거 항상 식사하러 갈 때마다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식당 예약을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체크 그 수첩 맨 뒤에 보면은 QR 코드가 있어요. 레스토랑 예약하는 FMB라고 써 있을 거예요. QR 코드가 있는데 그 QR 코드를 스캔하시면은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딱 넘어가거든요. 그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거니까. 거기로 예약하시면서 식사하시면 되세요. 시간을 정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 예 거기서 시간이 딱 정해서 해서 6시 타임 뭐 7시 반 타임 그렇게 딱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클릭하셔서 그러면 각자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 방병을 방별로 예. 네. 괜찮다.